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19년 상반기 시즌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취업할 때 여러분들 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종합반을 운영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12주 동안 진행되는 종합반의 경우 취업에 대한 거의 모든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풀 패키징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포스터나 글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도대체 긴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지? 뭘 저렇게 할 게 많아?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때 진행되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또 스터디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인적성 관련돼서 여러분들 공부도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런데 요건 꼭 뭐 제 강의 안 들어도 아 요걸 좀 듣게 되면 아 이게 취업 시즌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가늠자로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타겟 설정이에요. 타겟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직무. 자, 업계 같은 경우에는 문과들은 사실 여러 산업에 이제 여러분 같이 도전하게 되니까 특정 산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업계를 좀 넓게 보셔야 되고요. 이공계들은 본인의 전공 관련된 산업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채용의 트렌드를 보면 전자재료 쪽, 그러니까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솔라셀, 특히나 반도체 부분의 채용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도전하셔야 되니까 산업에 대한 고리는 이공계들은 좀 걸리는 편이고 문과들은 이게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인데 기업으로 고리를 걸면 아주 파워풀해져요.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을 좋아한다, 그 제품과 서비스를 내가 많이 써왔다, 이건 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 안 그러면 해당 기업의 경쟁사에서 인턴하면서 당신네 회사를 시장조사했다, 이런 아주 특수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고리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용으로 쓰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자? 결국 이제 직무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DS 영업마 마케팅에 입사했던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전공이 물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직무적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고리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세트 메이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다, 그 다음에 오포, 비버, 화웨이 뭐 이런 전자 제품 자체를 만드는 회사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통신 트렌드, 5G 뭐 이런 기술 트렌드에 의거해서 공급되는 칩의 양이라든가 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 물류를 아는 SCM에 대한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영업사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B2B 기술 영업을 진행하다 보면 뭐가 체결이 돼요? 계약이 체결이 되죠. 계약에서 가장 중대한 변수가 제품의 스펙과 가격인데 이 가격에 있어서 물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물류를 전공했던 친구들도 반도체 회사에 도전을 할 때는 SCM 수요 예측, 그 다음 물류 비용 이런 부분으로 연결 고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리가 잡히게 되는 이 친구는 삼성전자 DS 반도체 영업을 쓸 때, LG와 기초소재 영업을 쓸 때, 효성 코롱 이런 산업지 영업을 쓸 때는 그 연결고리가 비슷해집니다. 다시 말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라고요. 내가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스마트 화분 관련된 과제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습도, 온도 이런 외부 변수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듈 설계를 진행했던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배웠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전자영업계 도전할 때 주요한 나의 직무적 역량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직무를 정확하게 알아야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지원 동기 기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직무가 중요하다, 직무가 중요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NCS 전형, 삼성의 서류 전형의 타이틀도 직무 적합성 평가로 잡혀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무별 취업 비법서라는 제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다른 취업 서적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직무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백날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의 고집들을 꺾지 않고 각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느 회사를 쓸 때, 자 LG 같은 경우에는 3개 계열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LG 화학을 써야 되는지 디스플레이를 가야 되는 건지, LG 그럼 LG 화학이라고 하면 기초 소재로 가야 될지 배터리 사업부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타겟팅해야 되는데 이게 강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스캔 미팅을 따로 진행하고요. 종합반 과정을 통해 과정과는 별도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저하고 미팅을 통해서 직무
직무 강의를 듣고 나서 나의 직무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 직무는 한 가지 직무만 선택하는 것도 너무 리스크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생인데 해외에서 인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어학도한 세븐을 만들었어. 그럼 해외 영업을 쓸 수 있지만 상사, 그러니까 삼성물산 상사라든가 현대종합 상사 이런 기업들은 가기가 녹록치 못해요. 여기 뭐 유학생 선호도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면접 자체를 영어로 볼 때도 있고. 그렇다면 대기업 도전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B2B 해외영업을 타겟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상사가 따로 떴다 이럴 때는 또 도전하게 되고, 포워더가 따로 떴다 이때는 또 도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성 문과라고 하면 CJ나 롯데 같은 내수 소비재 기업들을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 국내 영업도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과거 이력들과 별도로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다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소하게 마케팅 직군 도전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을 보더라도 메인으로 써야 될 B2B 해외 영업, 그 다음에 일부 상사와 포워더에 대한 도전, 그리고 내수 소비재 기업들의 국내 영업과 소소하게 마케팅 도전을 같이 끌어가야 돼. 그러니까 기계과를 전공했던 친구로 하면 자동차 산업도 도전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채용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데가 반도체야. 그럼 삼성전자 DS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설비 엔지니어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지금 조립하는 회사지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그럼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요즘 채용이 좀 크진 않으니까, 많진 않으니까 여기는 플랜트도 쓰고, 하지만 현대자동차 벤더, 자동차 협력사 이런 쪽은 좀 R&D 직군에 도전을 하게 되고, 이 공대생이 아르바이트라든가 CS 마인드를 표출할 수 있는 과거의 다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ASML, 램, 텔 이런 반도체 장비 쪽의 CS 엔지니어 도전도 같이 이루어지죠. 이 기계과학도 저와 미팅을 통해서 전자재료산업의 공정파트에 대한 도전, 설비에 대한 도전,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도전, 자동차 부품업계 R&D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일부 외산장비 기업들이 CS 엔지니어로서의 도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각자 이제 공채가 오픈되게 되면 내가 어떤 그룹에, 어떤 계열사에, 어떤 직군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나의 직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차등화시킬 것이냐, 이 계획을 저하고 짤 거예요. 그걸 짜는 단계,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캔 미팅을 통해서 본인의 타겟팅을 정확하게 진행한다. 이게 사실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두 번째가 뭐야? 결국 자소서죠. 자기소개서는 요즘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위주의 자소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조를 짤 거고요. 제가 수업 때 자소서 작성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요즘 자소서의 트렌드는 뭐냐면 과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수 소비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을 조사하고 금융권 지점을 방문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기재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PPT 파일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내야 돼. 그러면 제가 직무 강의를 할 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획이나 마케팅, 품질, 식스시그마 이런 데서 나오는 분석 기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시인성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도 자소서 강의와 함께 행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업 분석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트 들어가서 보는 게 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쉽게 기업 분석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 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결국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소서 작성에 대한 기술들을 익히는 거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야. 그 과제를 통해서 범용으로 자소서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수업의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종합반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켰어. 왜 그러냐? 오프라인 강의 때 12주 동안,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강도 하니까 13주 정도 수업을 받게 될 텐데, 그거 말고 스터디도 하고 스캔 미팅도 따로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들었던 내용들을 놓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자소서의 항목, 그러니까 지원 동기, 제일 쓰기 어렵죠? 입사 포부, 이것도 어려워. 여러분들은 개인의 포부를 안 좋고 그 기업의 포부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점, 단점. 단점도 이상한 거 쓰잖아. 뭐 저는 몰입을 하게 되면 주변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점을 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성장 과정, 그 다음 요즘 보면 도전, 협업, 창의적 경험들, 각기 항목별로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강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과거 학생들의 자소서 내용들을 보고, 아, 저 내용들에 대해서 홍기찬 선생님이 아, 저거는 내용을 이렇게 튜닝해야 된다, 저 내용은 빼야 된다, 저 내용은 어떻게 더 강화시켜야 된다, 자소서 공학적인 프로젝트,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여러분들이 좋은 소재들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해, 그 뽑아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가 인강으로 찍어놨고요.
하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듣고 보다 구체적인 자소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소서 첨삭도 강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거 뭐예요? 인적성 시험이죠. 지금 NCS 시험도 점점점 그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G4 시험은 사실 난이도가 평이에요. 지금 뭐 거의 물삿 이렇게 얘기하는데 쉬워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적성 G4 인강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도 많이 공급을 하고 제가 G4 문제집이라든가 LG 인적성 책도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인적성 강의를 할 거예요. 인적성 크게 언어 그리고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직무상식, 그리고 인성 파트로 나뉘어져요. 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오는 18년 하반기 추세를 보더라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환경 용어나 과학 용어 같은 예술 용어 막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수리, 추리 이쪽 파트 집중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방정식. 방정식은 여러분들한테 2차 방정식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잡혀져 있어요. 그 패턴 내용들, 까먹었던 내용들 저하고 수업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자료해석. 그러니까 자료해석은 사칙연산, 특히나 나눗셈 계산, 비율 계산을 빨리 해야 돼. 여러분들 그 속도가 아주 늦어요. 그래서 수업 때 이런 수업 연산 기법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팁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치를 좀 빠르게 독해할 수 있게 그래프 관련된 패턴들은 어느 정도 출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독해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리로 넘어가면 지금 GSAC 같은 경우에는 삼담논법 4문제. 삼담논법 4문제는 제 강의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 벤다이그램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추리 3문제, 문자추리 3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제일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게 논리게임이거든요. 논리게임은 참 거짓 문제, 그 다음에 뭐 도식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떨어지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음미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독해를 하면서 빠르게 추리는 손으로 푸는 거예요. 눈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식표, 건물, 식단표를 빨리 그려야 되니까 그런 기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 사고. 시각적 사고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8가지, 9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전개도 문제, 블럭 쌓기 문제, 종이 접기 문제, 패턴들이 있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하반기 때도 G4 시험이 아주 쉽게 나왔고요. 시각적 사고의 난이도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집들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요. 그럼 패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이 3D를 2D로 보는 작업이 중요하니까 3D를 2D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상식. 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기업도 있고 안 보는 기업도 있는데요. 금융권이라든가 몇몇 기업들은 지금도 경제경영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제가 미시거시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비단 이 적성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권 논술이라든가 그다음 임원 면접장 가서 기업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토론 면접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시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식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임원과 토론과 논술과 적성 파트까지 같이 잡아낼 수 있게끔 제가 경제경영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 IT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라든가 5G 통신, IoT, AI 이런 기술 트렌드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그 다음에 금융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트렌드에 의거해서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또 어떤 채용을 하는지 말씀드리는 강의도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의 주요 개념들 한 번 훑고 가야 되니까 전근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요 국사의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성이 끝나고요.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인성을 또 잘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 인성은 너무 컨셉을 깊게 잡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뢰성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인성과 상황 판단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때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성 강의가 끝나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끝난 다음에 이게 적성 강의가 여러분들도 들었고 또 까먹어. 제가 분명히 스킬을 더 수업 때 얘기했는데 문제 푸는 거 보면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GSAT 인적성 강의, 그 인강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경쟁력이 있는 GSAT 인강인데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한테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터디원들과 함께 또 개인의 집에 돌아가서 그 인강을 들으면서 배웠던 스킬들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요. 그 면접도 요즘 종류가 많아요. 실무진 면접, PT 면접, 임원 면접, 토론 면접, 창의성 면접, 롤플레이 면접 이런 종류들이 아주 많단 말이죠. 그래서 면접의 트렌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PT 면접, 창의성 면접은 거기서 놀랍도록 굉장한 아이디어를 개진하거나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구직자가 없다고요. 결국 이 PT 면접이나 창의성 면접의 핵심은 뭐야? 논리성 싸움이야. 그래서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 툴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 기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출을 띄워놓고 제가 그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툴을 적용시켜 논리성을 높이는 스킬에 대해서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 때 좀 몇몇 분들은 시켜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면접 관련돼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업 끝난 다음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 개인의 면접도 저하고 이제 모의 면접을 보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또 토론 면접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 시뮬레이션 강의를 제가 별도로 또 인강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홍쌤한테 피드백을 듣고 아 다른 친구들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될지도 몰라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면접을 하는지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래서 적성 관련돼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측하는 시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저는 또 그 LG 인적성 강의 보강을 또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수업 외적으로 여러분들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LG 인적성의 특징은 알고리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도형 같지만 이 알고리즘 파트가 현대도 나오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점점점 출제 범주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들이 바뀌어요.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오랫동안 내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의 기본 컨셉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냐면 어떤 그 기호들을 주고 기호를 유추해가지고 추론을 하고 나서 순서도 개념의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최종 문양이라든가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수업 때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따로 할 거야. 그러니까 스터디는 뭐냐면 수업 들었던 것만으로 부족해요. 스터디라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적성 문제를 시간 재고 여러분들이 안 풀어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운영할 때 그 지금 재학생들 삼성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통 인적성 문제집을 4-5권 정도는 기본으로 풀고 가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집 한 권은 풀게 될 거예요. 그건 출간되지 않은 문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핸드아웃으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챙기고 또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서너 권 정도의 문제를 더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재고 푸는 스터디가 운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원들의 역할을 제가 나눌 거예요. 뭐 경제경영, 과학, IT, 토론, 역사 이렇게 좀 나눠서 각자 시너지를 끌어내서 신문에 대해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신문 독해도 여러분들 임원 면접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취업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 내용들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인적성 문제를 같이 모여서 시간 재고 풀고 또 모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끼리 리뷰하고 또 수업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과 저와 함께 소통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종강이 진행되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야. 제 별도 카페를 통해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제가 축적된 기업 분석 자료 면접 풍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붙고 면접장 가고 인적성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인적성 후기나 면접 후기 또 기업 분석 자료 이런 것들 제가 별도로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취업 될 때까지 계속 저하고 좀 소통을 하고 저하고 또 카톡이나 메일도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 오픈되게 되면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아지죠. 그 고민들을 저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종합반 과정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비트 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비트 강은 이제 한 달 반 때 다양하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종합반 친구들은 편하게 와서 거기 들어가는 오비트 강을 들으면서 아, 저 선배는 최근에 입사한 친구들을 제가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취업의 어떤 동향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종합반은 제가 진행된 지가 오래됐고요. 노하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즌 오픈되게 되면 시기별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들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하고 같이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 이제 상반기를 여러분들 볼 텐데 또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선생님 하반기는 많이 뽑고 상반기는 조금 뽑지 않나요? 하반기 공채 규모가 조금 더 커요. 하지만
하지만 그 비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완성형 인재들을 하반기 때 더 많이 몰려. 그러니까 상반기가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기업 실적이라든가 또 일자리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기업들을 많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추측컨대 메인 기업들의 공채도 커질 거고 공기업도 지방 공기업 뭐 이런 채용 규모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 가슴이 또 먹먹하죠? 야, 뭐 할 게 많은데 뭐 저건 뭐야?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취업 준비를 할 때는요 직렬형으로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학을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인적성 공부라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 대비를 한다. 그러면 어학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3월 공채 대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취업은 이런 것들을 병렬로 쭉 같이 끌어가야 돼. 그래서 뭐 하나가 좀 무너지더라도 전체적인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취업은 3월 공채 오픈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템포를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학예 인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 학기 남아있다 그럼 이제 여름에 학예 인턴을 해야 삼성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올라가고, 그 인적성 시험도 4월 둘째 주 정도에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템포 빠르게 다양하게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었지만 공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 시즌을 대비할 거냐, 이런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홍기찬이었습니다.